자, 우리 저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네. 예, 출근 잘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저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저, 지난주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행정법원 소송에서 기각당을 해서 이동관 특보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자협회에서, 한국 기자협회에서 언론인들 상대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14,000명인가 대상으로 했는데 약 80% 이상이 현직 언론인들이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 저 임태훈 기자도 이 여론조사에 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저는 응하지 않았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단은 그 기자들이 이동관 특보가 오자마자, 그러니까 네. 이동관 특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아.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절대로 앉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대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네. 그 MB 정부서 언론 탄압의 앞장선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도 참 재밌는데요. 네, 뭐죠? 그 예. 현직 대통령실에서 인사 임명을 하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예. 그러니까 학교 폭력 무마 의혹 혹은 이제 이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뭐 자녀 의혹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이동관 특보가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김태현 기자 보시기에는 이동관 특보가 MB 정권 때 어떤 일들을 했죠? 그 청와대 기록물도 아마 공개된 것 같은데요, 그죠? 그 국정원에서 보고를 한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전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네, 그때 선거를 앞두고 네. 그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언론인들을 블랙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네. 뭐, 그 총선 기획단에서 뭐 배제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내년 총선을 좀 앞두고 있고 네.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다시 그 자리에 온다면 네. 사실 이전 했던 일들 똑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이제 그 의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만약에 그것이 그 안에서 공문서가 공개됐던데요. 국정원에서 홍보수석한테 요청에 의해서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상당히 많던데요. 실제로 언론 사찰 문제, 또 언론 조작, 그리고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 방송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 관여를 한 문제인데 사실상 이거는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네. 그 당시에도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뭐 예를 그래요? 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한 사람이 옆에 가고 자파합니다. 네. 답변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중에 이제 저희가 고발 사주 보도를 했을 때 아, 예, 그랬죠. 예. 예, 고발 사주 보도를 했을 때 뭐 메이저 언론에 제보하지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예. 예, 그런 언론관들 그리고 이 이동관 특보가 온 이후에 네. 지금 특보로 앉아서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에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그 언론에 대한 그 어떤 정책들 그게 이제 이동관 특보가 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통위원장으로 됐을 때 과거에 MB 정권 때 했던 그런 언론 사찰이라든가 그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요 고민정 의원이 흔들었죠. 네. 뉴스타파에서도 보도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향후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김태현 기자 말씀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 역할을 이동관이 하면서 네. 지금까지 언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여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신뢰를 많이 얻었나요? 윤석열한테?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지금 기자들이나 언론인들 사이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게 80%가 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동관 특보가 와서 할 일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네. 경향신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네, 봤습니다. 저도. 예. 예,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던 게 네. 아들 문제나 그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네. 이 한 그 이동관 특보가 와서 네. 해 나갈 일이 무엇인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번 그 이제 설문조사도 그렇고 네. 기자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렇고 네. 결국은 언론에 대한 뭐 탄압 혹은 언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요의그 약간 이제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뭐 지금 거론되는 게 KBS 수신료 분리 문제 또 MBC 사장 박문진 이사진을 구성해서 MBC 사장을 예를 들면 뭐 쫓아낸다든가 또 MBC 민영화 문제, YTN 민영화 문제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언론 기자들이 80% 반대했다는 것은 전체 언론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부분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현직 언론인 기자들이 반대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는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어서 계속 우려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저희도 말했지만 뭐 국정원 문건이라던가 그리고 예. MB 정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은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 주변에서도 이제 뭐 MBC 기자들이나 혹은 뭐 다른 기자들도 네. 예전에 MB 때 그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그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스갯소리로는 자기도 해직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버스에서 단독 보도한 얘기 좀 할까요, 김태현 기자? 예. 네네. 이게 지금 윤석열 그 뭡니까 그 지금 한상혁 위원장하고 닮은 꼴이.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꼴인데. 네네. 검찰총장 받았던 정직 징계에 대한 재판. 1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당시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시 또,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항소심이요. 네. 예, 1심에서는 정직 2개월도 이제 부족하다. 면직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채널A 감찰 수사방에 그리고 판사 사찰 등의 이제 사유로 징계를 받았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부당하다면서 이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면직도 가능하다 혹은 이게 징계가 정당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항소심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제 추미애 장관 그리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황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예. 사실상 징계를 받았던 그 직접적 간접적인 사유의 그 관계자들이 예. 전부 다 그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이제 패소할 결심을 한 거 아니냐. 네. 예, 그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도 관련이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패소할 결심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실제로 재판에서는 이제 1심에서 그렇게 승소를 했으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승소를 네. 유지하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뭐 증인 신청을 한 명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뭐 자료를 늦게 낸다거나 네. 법원의 요청에 네. 응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 뉴스버스에서는? 일단은 그 재판에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 3명 중에 2명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한 명은 그 당시에 이제 감찰반에 있었던 예. 감찰반에 파견을 나갔던 검사였는데 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이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항소심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검사의, 그러니까 파견 검사의 얘기와 달리 네. 1심에서 면직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언론의 대서특필, 그러니까 이런 검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는데 네. 그 전반적으로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언론에서 잘 그 대서특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한 명이 또 재판에 네. 나왔는데요. 예. 뭐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재판 내용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서 약간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근데 재판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뉴스버스에서만 계속 지금 재판 법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도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향후엔 뉴스버스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하실 생각인가요? 취재하시고 또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도하실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그리고 현재 그 법무부 장관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이제 내용인데 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서 뭐 저희라도 계속 보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 기성 언론에서 그걸 보도 안 하는 겁니까? 김 기자 보시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판에 이제 가보면요. 예. 그 방청하는 기자들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재를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혹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언론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관심이 시들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버스에서 계속해서 추적해 주시고요. 또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아침에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